특별세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오늘 모신 이민아 이사장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벤처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KBS의 명경만리, MBC 100분토론 등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기저기 많은 좋은 강연을 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예. 자, 오늘 저희들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중에서 창직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우리 박상현 위원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단 것이 만약에 이 창직이 취업을 대신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취업 대신 창직하라는 거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창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대신 창직하라는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 보기는 아예 없는 걸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 일자리와 기업가 정신, 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이거 넘어가나요? 예,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 제가 글로 이동해서 해야 되나요? 그럼 무선 마이크를 주세요. 그럼 제가 글로 가서 할게요. 아마 저기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본데. 무선 마이크 주세요. 자.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모든 변화란 것은 파괴로부터 수반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파괴에 대해서 제가 인도를 갔더니 거기 창조의 신 브라흐만이 있는데 놀랍게도 브라흐만 신전은 인도 전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많냐 그랬더니 파괴의 신전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파괴의 신, 시바의 신은 바로 미래의 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제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슘페터가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불안감은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혁신이 창조적 파괴라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업이 혁신하고 국가가 혁신하려면은 일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의미하죠. 그렇지만 일자리 전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고 진화할 뿐이다. 이것은 창조적 파괴에서 늘 이루는 일들이죠. 자, 많은 기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질 거야. 그래서 이런 일자리 사라질 거야 라는 것이 진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로 했죠. 이게 너무 불편하네요. 혹시 다른 건 없을까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글로 갈게요. 예, 아마 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요즘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1810년도에 바이런 시인이 기계를 증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러다이트 운동, 1811년도 러다이트 운동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1961년도에 타임즈가 오토메이션 잡디스에서 한 얘기죠. 야, 이제는 사무직도 사라지고 이게 1961년도입니다. 그리고 신산업의 고역 창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바로 그 해, 그 다음 64년도에
네 대통령 보고서가 뭐라고 나왔느냐?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계들이 무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나오는 얘기가 요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바이런 리카더가 19세기에 했고 대통령 위원회가 이미 1960년대 했고 그 얘기를 요즘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지 잘 넘어갈까? 자, 그럼 지금까지 이런 일자리 연구들이 뭐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 두 개의 학파들이 있습니다. 한쪽 학파는 토마스 프레이를 비롯해가지고 일자리 사라질 거야. 이런 사람 비관적인 분들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특히 토마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 같은 경우는 250년의 산업혁명사를 모두 뒤져봤는데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없앤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까지도 없어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늘상 기술은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맥킨지가 오스본 프레이 연구를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일자리란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 일이란 것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반복된 업무도 있고 창조적인 업무도 있고 감성적인 업무도 있고 그래서 모두 한꺼번에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반복된 업무의 일부만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실제로는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호텔 청소부하고 그 다음에 법률가하고 누가 먼저 사라지는 직업이 될 거냐.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호텔 청소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문제가 또 됩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비용적으로 가능하다 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률가가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힘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 한계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 기술과 비용과 규제 장벽 요 세 가지가 앞으로 일자리를 변화하게 하는 세 가지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규제 장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는 더 나은 일자리, 더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가가치가 낮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높은 일자리로 진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게 규제 장벽들이죠. 저는 그래서 미래 일자리 변화에 굉장히 강한 진입 장벽을 치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자리 연구에 불을 지핀 게 이제 오스본 프레이 연구죠. 오스본 프레이 연구의 결과는 반복되는 업무는 이렇게 대체될 확률이 높다.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다시 한번 노동연구원이 분석을 했더니 한국은 더 심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은 고숙련 직업이 적기 때문이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맥킨지 연구에서는 다시 저숙련이라 할지라도 호텔 청소부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업무와 업무의 연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복합행동이 바로 고비용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복합업무를 10개를 묶어 놓으려면 호텔 청소부가 하는 일이 그 정도 됩니다. 그거를 로봇으로 만들려면 무지하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부와 기자는 비용, 지능이 혹시 저비용이고 행동이 고비용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왔다 간 분들 조나단 워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본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직업들은 어떤 직업들이 유망할까에 대해서 답을 한 거 기억하시죠? 미래 유망한 직업이 뭡니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The others, 기타라는 겁니다. 자, 기타가 뭡니까? 우리가 뭐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지금 미국의 직업이 3만 개를 얘기하지만 지금 38만 개, 40만 개를 넘어서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직업들을 만들어내려면 사회의 두 가지 문제가 뒷받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소득 분배와 교육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자리가 생성되면서 소멸되어 온 지금까지 예들을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기존 연구는 기술의 가능성, 그 다음에 비용의 지속성, 제도의 사회성, 세 가지를 요약해 봤을 때, 예, 우린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저 세 가지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국가적 대안에 달려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일자리 진화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 기술혁신이 일자리 없앤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상 단 한 번도 기술혁신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오류가 왜 시작되고 있는가 놓고 보면은 이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18세기에 인구의 80%에 달했던 농업인구가 지금 2%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78%가 실업자가 된 건 아니죠. 자, 그들은 어디로 이동했느냐? 제조업으로 이동하고 다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다시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자 이동해 왔어요. 문제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질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새로이 생성되는 일자리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지금 50만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소위 여기 있는 플랫폼 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업을 옛날에는 저거는 우리가 일자리를 인정하지 않았죠. 질문은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퀘스천,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 되죠? 사라지는 일자리는 분명합니다.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느냐?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대체되는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어디서 생길까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산업혁명 역사상 우리 일자리의 변화를 보면 노동시간은 줄어들었고 일자리는 각각 농업, 단순 제조, 제조 서비스가 사라지면서 제조와 서비스 플랫폼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반복되는 일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는데 매크로하게 놓고 보면은 우리 인류는 어떤 일을 해왔느냐? 비관적인 면보다 낙관적인 결론에 가깝게 발전을 해왔죠.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인구 증가와 그 다음에 GDP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산업혁명기마다 GDP 증가율에 관한 거. 세 번째 요 그림은 영국의 경우 상위 1%가 소득을 얼마로 가져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에는 영국의 상위 1%가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갔는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의 주장은 10%대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가장 나쁘게 본다 하더라도 3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시간만 하더라도 지금 2,500시간을 넘던 업무 시간들이 지금 1,500시간 근처로 지금 줄어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의 매크로한 결과는 이것이 분명한 매크로한 결과고 이거는 피케티도 이 수치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본원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자리의 원천은 무엇일까? 일자리는 착취도 아니고 시혜도 아닙니다. 일자리의 원천은 뭐냐? 누군가가 내가 일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일자리의 첫 번째 시작이죠. 근데 인간이 그 요구하는 욕구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가?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과 인간이 그거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공급이 시작되죠. 그런데 진정한 수요는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욕구와 능력, 인간과 기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연결고리, 즉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가 일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보면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뭘 만들어 줬느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켰는데, 1차 산업혁명은 생존의 욕망, 2차 산업혁명은 안전의 욕망, 3차 산업혁명은 사회 연결의 욕망을 충족시켰습니다. 즉 일자리의 원천은 뭐냐?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일자리를 제한된 일자리로 보느냐, 노동 총량 불변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것은 공급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일자리는 지금까지 왜 사라지지 않고 진화해 왔느냐? 일자리가 원천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럼 인간의 욕망이 유한한가 무한한가? 당연히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어떻게 무한하냐? 진화하면서 무한하게 됩니다. 그 진화하면서 무한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어디서 등장할까 하는 새로운 욕망인데, 이러한 새로운 욕망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있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뒷받침하는 우리 산업혁명의 발전사입니다. 우리 1, 2, 3차 산업혁명을 보면은 여기서 그래프가 아래쪽은 인구 증가율입니다. 위쪽은 GDP 증가율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1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는 인구 증가와 GDP 증가가 일치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GDP 증가가 거의 대부분이 인구 증가에 소모되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것, 즉 생존의 욕구를 해결해 나간 것이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가 2차 산업혁명 기간 중을 보면은 GDP 증가가 인구 증가보다 훨씬 앞서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안정의 욕구를 뒷받침하는 부의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새 3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 뭐가 되느냐? 인구 증가가 거꾸로 줄기 시작합니다. 증가율이 반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 인간의 연결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나타나는 혼밥 혼술의 영향 같은 게 여기서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1, 2, 3차 혁명에 의해서 4차 혁명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2차 혁명이 만든 소위 인간의 생존과 안정의 욕구 충족시킨 메슬로우의 1, 2단계 충족에 이어서 3차 산업혁명이 사회 연결을 했다는 것은 인간의 사회 귀속 욕구를 충족시킨 혁명과 일치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가설을 하나 던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은 이 명예욕과 자아실현 욕구 충족으로 이동해 갈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가설이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오늘 발표하는 일련의 발표들을 보시면 그것이 다시 입증되어 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 창직의 많은 부분들이 어디서 창직되느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창직은 넘어서, 안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직을 넘어서, 사회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창직을 넘어서 이제는 자아 표현과 자아 실현의 창직으로 가는 거죠. 자, 자아 실현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창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가 메슬로 한 명만 그런 연구를 한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엘더퍼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면 뭐 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적 욕구에 대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진화적으로 향상돼 나간다는 겁니다. 하위 욕구, 결핍의 욕구가 충족되고 하위 욕구, 물질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점점 사회적 욕구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자기 실현의, 개인의 성취의 욕구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새로운 욕구 반응, 그래서 물질을 통한 불행을 회피하는 우리 인간 삶이 아니라 정신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기 표현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를 창직의 주된 드라이빙 포스로 봐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욕구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술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노동 총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노동시간이 감소하죠. 둘 중에 하나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가시간과 여가소득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욕망 충족의 일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럼 다시 노동총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소위
노동 총량이 감소해서 증가할 때까지 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간적 갭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평생 일한 다음에 일어나고 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저 사이클이 무지하게 빨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진화적 실업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한 진화적 실업이 일어나면서 창조적 파괴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고 있죠.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저 진화적 실업의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첫 번째가 여유소득과 두 번째가 평생교육.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은 이러한 타임레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근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창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양대 인프라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 그리고 재교육, 평생교육 정책 두 가지가 근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진화할 뿐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크루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햄버거를 사먹는데 어느 날 햄버거 기계가 새로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햄버거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죠. 그러면 저 대신하는 부분만큼에 해당되는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기술혁신이 소위 일자리를 줄인다는 노동총량 불변의 법칙을 주장하는 오류가 시작된 비극입니다. 그런데 크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소위 핫도그의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먹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양적인 증거가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되면은 핫도그를 충분히 먹고 나면 그 다음 뭘 먹고 싶으냐, 이제는 이 피자를 먹고 싶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간의 새로운 욕구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핫도그가 아니라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걸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피자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피자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술 발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핫도그와 피자를 같이 먹을 수 있게 되는 더 많은 욕망 충족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제가 일자리는 진화하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50년 산업 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의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이 도표 그대로 발전했지 일자리를 기술 혁신이 사라지게 한 그런 역사로 가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각각의 인간의 욕구를 1차 산업혁명 때 인간은 요만큼만 욕구 충족을 했습니다. 즉 행복의 양이 저렇게 적은 거죠. 그것이 2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하위 욕구는 충족되고 3차, 4차로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욕구들이 충족돼 갈 것이라 하는 거죠. 이 욕구 충족에 기계와 인간이 기여하는 비중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이 바뀐다고 인간의 역할이 줄진 않아요. 기준이 바뀔 뿐이지 인간은 더 큰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향해서 욕구 충족으로 가는 거죠. 다시 우리가 생리적 욕구가 어떻게 충족돼 갖고 안정의 욕구, 사회기성 욕구가 어떻게 충족돼 갔는가 보면은 처음에는 전부 다가 인간이 그 욕구 충족의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입니다. 기술 혁신이 들어오면서 그 욕구 충족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 자아실현의 욕구 쪽은 이 기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분야입니다. 자, 우리 다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창조적 인재가 창조 교육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그들은 새로운 핫도그 기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결과 핫도그의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소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데이터 분석가가 등장하면서 이 사회의 생산성이 올라가 저 평생 교육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술 경제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교육 시스템하고 기술 혁신하고 병행 발전을 할 때는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고 고급화됩니다. 그런데 기술 혁신보다 교육 시스템이 못 따라갔을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서 거대한 실업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에 분배 거버넌스 문제가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예들을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육체적인 노동은 로봇과 인공지능에게, 그리고 소위 창조와 감성에를 인간이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서스킨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의료 전문가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원격에서 이제는 엑스레이나 MRI 진단이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자가 측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심전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도 하이브리드 수업 학교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교육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죠.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드나 에덱스나 유데미 같은 많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종교에서도 이젠 달라이나마나 이 교황께서도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법률에서도 이러한 법률 분쟁 같은 문제들을 풀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언론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물결에 휩쓸리고 있죠. 자, 이것은 수많은 컨설팅과 또 우리가 인공지능 활용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컨설팅 회사, 우리가 가장 창조적이라고 생각하는 컨설팅 회사에서도 이제는 이 반복되는 지식에 관련 업무는 급속히 들어들고 있죠. 세무신고, 회계 소프트웨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 짓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데스크탑 설계 소프트웨어 같은 게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관련되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이란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나로 보지만 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일은 반복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일이 있고, 감성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 반복된 일이 맥킨지는 67%, 창조적인 일이 4%, 그리고 감성적인 일이 29%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는 우리는 일단 잊어먹고 가죠. 일단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인간과 인공지능과 로봇이 서로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제일 좋겠는가? 결론은 이런 거죠. 반복되는 일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우리 인간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등장했죠.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창조적과 감성적인 일들은 누가 잘하느냐? 이건 인간이 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인간과 인공지능 역할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 요것과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일을 나누면은 바로 일자리가 어떻게 진화하느냐? 인간의 역할은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의미를 만드는 호모 파베르와 그리고 놀이의 인간 호모 루덴스, 이 두 개를 결합한 인간을 제가 호모 파덴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할이고, 이 인간이 누구와 결합하느냐 하면 반복되는 일을 잘하는 인공지능과 로봇과 결합한 이러한 세상이 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복 노동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이래서 노동이 일을 거쳐서 놀이로 진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방대한 메이커 운동들이 등장하고 있고, 수많은 우리가 자가 Doing Yourself 그리고 MCN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거대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업혁명 이전에 생산과 소비가 분리됐던 단계에서 분리되면서 효율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효율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필요 없는 걸 만들어내게 되고 사회에 거대한 낭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폴란이나 악마의 맷돌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는 생산과 소비,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들어 쓰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소위 새로운 경제체제, 프로슈머와 두잇요셀프의 경제체제가 되죠. 그럼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큰 변화가 인간 생활이 이제 인간이 가장 잘하는 놀이와 창조성의 일, 그리고 반복되는 일을 잘하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사회로 가면서 교육이 바뀌게 되죠. 자, 교육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교육은 근본적으로 이제 과거 기반의 미래 예측은 틀립니다. 미래는 익스포넨셜, 지수적 증가를 하게 되어 있죠. 이 지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현재와 미래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갭이란 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지식의 양이란 게 작년 한 해 사이에 10제타바이트가 등장했어요. 작년 한 해 사이에 10제타바이트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하고 같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다 알아 공부할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식을 공부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시내 모든 건물명을 다 외워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운전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내비게이터 쓰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모든 노래 가사를 외울 게 아니라 노래방 기계 쓰는 법을 배우면 되죠. 이것이 뭐냐면은 지식에서 학습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백과사전에서 이제 검색으로 가면서 반복되는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대가 되죠.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과연 적응하고 있느냐? 우리 학교의 현장을 보면은 이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저 자동차처럼 휙 날아갑니다. 그런데 학교는 저렇게 뒤뚱뒤뚱 따라가고 있죠. 결국 우리는 왜 저렇게 뒤뚱뒤뚱 따라가고 있느냐?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뒤뚱뒤뚱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어디로 바뀌어야 되느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능력 가르치는 것, 즉 learn how to learn으로 가는 컨텍스트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컨텍스트 교육의 유일한 해법은 사회 문제 기반의 프로젝트 중심 교육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 혁신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토마스 프레이는 이미 대학이 절반 문 닫을 것이다. 초등학생 65%는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을 보면은 초중고는 스펙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죠. 그리고 대학 교육은 사회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은 평생 교육 예산이 우리 전체 교육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전부 다 추격형 교육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도입된 코딩과 메이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우리가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손가락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딩 교육은 코딩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메이커 교육은 메이커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 능력을 가르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방향이 뭐냐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중심으로 코딩과 메이커가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에듀텍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저비용 고효율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텍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하고 맞춤형 교육의 가장 핵심의 에듀텍인데 이러한 에듀텍이 우리 클라우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클라우드 규제 당장 풀어야 되는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교육의 클라우드 활용 규제를 풀어야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협력하는 괴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냐? 반복되는 정답을 잘 아는 인재는 구글과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지게 됩니다. 이제는 과 미래에 사라질 교육인 거죠. 우리는 어떤 인재를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괴짜인데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협력하는 괴짜가 돼야 되겠죠. 이 협력하는 괴짜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라면 이 대학 교육은 어디로 가냐? 사회융합형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대학은 사회와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수 교수님이 계신 중앙대학교를 빼놓고는 예, 사회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하고 떨어진 결과 뭐냐면은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가면은 환영을 받지 못해요. 전부 다 2, 3년 이상 재교육을 해야지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대학 거버넌스를 탈중앙화하면서 개방형 산학협력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가 평생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 문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평생 교육입니다. 저는 평생 교육과 지금 제도권 교육의 골든 크로스는 이미 지났다고 얘기를 해요. 평생 교육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평생 교육 예산은 지금 교육 예산의 1%에 불과합니다. 평생 교육은 기존의 교육 체제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방대한 에듀텍이 들어가야 되는데 방대한 에듀텍이 들어가기에는 많은 제도적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사회융합형 에듀텍을 가지고 평생 교육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적인 일자리 혁신에 따른 소멸되는 일자리를 재교육시켜서 사회로 집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은 초중고의 창조와 감성 협력을 하는 협력하는 괴짜 그리고 스마트 평생 교육의 빠른 일자리 변화를 습득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 혁신의 첫 번째는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학습 능력, 즉 컨텐츠에서 컨텍스트로 대거 이동해야 되고, 이 대거 이동하는 중심에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 있고, 그러면 기존 교육은 어디로 가느냐? 온라인 교육으로 이동하죠. 그게 MOOC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MOOC와 프로젝트 교육을 연결하는 게 스마트 맞춤 에듀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MOOC의 문제인 집중력 부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립러닝, 거꾸로 교육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학습 능력과 협력을 하고 여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업과정, 즉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수 없는 창조성과 협력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미래의 인재상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목표가 뭐냐? 낙제하지 않은 인간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낙제하지 않은 인간, 평균 80점을 뭐냐? 한 과목이라도 100점 맞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괴짜들이 필요하죠. 자, 이러한 괴짜들이 혼자 있으면은 이건 낙제성인데 그들이 협력하면은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괴짜가 바로 미래 인재상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전문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창조와 협력으로 결합되면서 이들이 혼자만 잘난 게 아니라 이 사회와 더불어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그러한 미션이 없다 보니까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것을 없애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우리 엘리트들이 기여를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불행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난한 행복이냐, 부유한 불행이냐. 자, 어느 것 선택하시겠어요? 네? 즉 꿈이냐 돈이냐 하는 거예요. 자, 꿈이냐 돈이냐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일대에서 실험을 했죠. 1953년도에 졸업생들한테 너 꿈이냐 돈이냐 그랬더니 3%의 또라이들이 저는 꿈입니다. 97% 정상인들은 예, 돈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3%의 부의 합이 97%보다 많더라. 옳았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하버드에서 그거 진짜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래서 그 해에 다시 했는데 이번 결과는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즉 3%의 인간이 꿈을 추구하는데 그 꿈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부의 합이 나머지의 부의 합보다 더 크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넘어선 타실현의 욕구, 즉 이제 하위 욕구가 아니라 상위 욕구로 가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위 욕구로 이끌어 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도전의 리더십, 기업가적 삶이 되는 거죠. 이러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아리조나 대학에서 해봤어요. 과연 그것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교육 가지고 되는 것이냐, 결론이 이렇습니다. 기업가 정신 교육받은 쪽이 창업이 3배가 더 많아요. 이거 교육할 만한데? 근데 문제는 선생님, 저는 절대로 창업 안 할 거니까 이 교육 안 받을래요. 그래서 이런 그룹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창업 안 한 그룹은 어떠냐 그랬더니 창업 안 한 그룹에서도 연수입이 27% 많고 자산이 62%가 많은 거예요. 이 같은 조사를 EU에서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EU에서는 취업도 두 배가 높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혁신의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취업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그리고 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또 부는 아니고 꿈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창직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미국의 기업가 정신 교육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유럽의 기업가 정신 교육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바로 저는 선순환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 딱 두 가지죠. 얼만큼 우리가 부를 만들어서 부를 분배할 것이냐, 성장과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성장이냐 분배냐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개는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거죠. 성장 없이 분배 없고 분배 없이 성장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치 창출을 해야 되겠다는 이 자본주의와 분배를 해야 될 사회주의가 각각 양극화와 황폐화의 길로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이 단일고리 해법은 실패한 거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선순환 되는 엔트러프리너리즘, 즉 기업가주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기업가주의가 어떤 생각이냐?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플러스섬의 게임입니다. 어떤 가치를 만드느냐? 이 기업가는 밸류라는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간 코스트, 차입된 밸류만에서 코스트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이 사회에 기여를 했는데 그 사회에 기여를 소비자, 이 사회와 나누는 경계선이 프라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간 비용에 이익을 더해가지고 판매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창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의 일부를 이 세상과 나눌 것이냐, 이런 순환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소위 가치가 소비자 가치와 생산자 가치가 순환되고 나면은 생산자 가치도 다시 순환되어 줘야 됩니다. 생산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이 그 이익을 서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순환 기업가 정신. 지금 한국에 여러 개 만들고 있죠. 미국의 맥카비가 생계가 아닌 삶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 드랍박스의 드루 휴스턴, 삶을 완벽하지 하게 말고 재미있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업, 창직으로 가는 길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업이 얼마나 폭증하고 있는가? 지금 보면은 유니콘이라 하는 것은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창업 기업들입니다. 그럼 1조 가치가 넘는 창업 기업이 그렇게 자주 나오겠느냐? 자주 안 나오니까 유니콘입니다. 왜 유니콘은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이런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이 어찌 된 일인지 2011년도가 되니까 에어비앤비, 드랍박스 같은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얘들이 분기에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2014년도가 되니까 얘들이 한 달에 하나 이상 등장해요. 이거 뭐야? 작년에는 이런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기업이 무려 74개가 등장합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한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 1조 가치가 넘는 기업들이 70개 등장한다는 건 뭐냐? 그 밑에 천억 가치는 1000개 이상 등장한다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거대한 창업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창업을 떠나서 이제는 그러한 창업이 밑으로 가면 1인 창조기업으로 가게 되죠. 자, 1인 창조기업으로 가면서 이제는 일자리의 시대에서 일거리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아니죠. 일자리는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회사 가면 하기 싫은 일이 좀 더 많죠. 그러니까 Thanks God It's Friday TGIF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프라이데이인가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우리가 긱 이코노미는 뭐냐? 이제는 네가 잘하는 거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네가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거리가. 그래서 이러한 긱들, 긱 이코노미가 2020년 미국 직업의 43%를 차지할 것이다. 노동이 아닌 일의 경제 시대, 재미와 의미의 경제 시대. 이것이 바로 창직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야, 그건 말이야. 프리 에이전트, 프리 이코노미. 이것은 너 거기 일자리 보장도 안 되고 언제 떨려날지도 모르고 너 그거는 저기 뭐 굉장히 나쁜 거야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바람직한 일을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항상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구조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gig economy와 not working이 되는 거죠. 이래서 프리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소위 gig economy의 플랫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직으로 가는 길이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인프라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평생 교육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 분배 시스템이 물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gig 플랫폼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러한 창직하는 사람들의 지금 일자리는 미래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일자리 종류가 수백만 개가 됩니다. 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에어비앤비가 소위 방을 연계하듯이 이제는 일거리를 연계하는 거죠. 그것이 여기 있는 몬스터, 엘레간스 이런 일들이 구루닷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 플랫폼과 프리랜서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제 얘기를 마치고 이 시간 좀 꺼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제가 시간을 남겼습니다. 예, 이상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이사님께서